뭐 또 AC님 말에 공감이야. 무슨 공감을 해. 테란전. 아, 럴커 빠른 드랍하면 승률이 좋아요. 오케이 오케이. 제가 다음에 저그가 올리면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토스 대 테란전. 테란 대 토스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뭘 해야 될까. 이 맵은 진짜 전진 게이트를 좀 많이 하는 맵인데 제로 찌르는 것도 나쁘진 않던데. 워낙 배럭 더블이 많아서 얼굴, 오늘 불고기 와퍼 드시겠네요. 이따 여자친구랑 떡볶이 먹기로 했습니다. 침착하게 시청자분들 채팅에 휘둘리지 말자. 이티아 휘둘리지 마. 침착하게 너의 페이스대로 이번 경기를 만들어 가보자. 자, 상대방의 위치를 정찰하면서 너의 페이스를 보여줘. 침착하자. 자, 일꾼 찍고. 자, 침착하게 미션 걸어 되냐고요? 빨리 말씀해 주셔야 제가 할 수 있거든요. 네. 또 마음에 안 들면 안 할 수도 있어서. 페니스가 아니고 페이스요. 그런 병 괜찮아졌냐고. 아, 요즘에는 괜찮아요. 요즘엔 괜찮아서. 요즘 나쁘지 않습니다. 요즘 살도 많이 오르고 잘 지내고 있어요. 정말 다행히도. 너의 페니스는요. 이상한 사람들이야. 리버키다 200원. 아, 또 리버 써야 돼? 아, 오케이. 리버 킬당 200원. 리버를 가야 되는데 그러면. 한바. 침착하자. 침착해. 진짜 한방이었는데 정말 아쉽네요. 아, 진짜 한방이었는데. 진짜 리얼 한방이었는데. 어차피 혼자 나갔기 때문에 고치진 못하거든요. 어차피 한방이라서 드라곤에 전진 배치 해놔도 될 정도의 상황이죠. 아, 깜짝이야. 아유, 네, 팔로우 감사합니다. 팔로우를 왜 이렇게 큰 거야? 침착하게. 거세어, 작세어, 뭐, 어? 찔끔찔끔, 뭐, 찍찍찍. 너의 페니스는, 뭐야, 다음엔 뭐야, 씨. 다 덤벼, 씨. 일단 멀티를 하고, 그 다음에 로보틱스를 지어서, 리버를 가는 베이드를 가볼게요. 찍. 오케이. 좋았고, 멀티 했고. 일부러 가스 조절을 안 했는데, 이제 로보틱스를. 네. 두 개를 좀 지어서, 리버를 좀 다량으로 뽑아내는 전략을 가서, 미션을 한번 싹싹싹 하는 것도 좋아 보이거든요. 나쁘지 않은 방법인 것 같아서. 싹싹싹. 오케이, 멀티고요. 어? 어? 아, 까비 까비 은비 까비. 어차피 근데 저도 멀티라 상관이 없죠. 제가 말했지만 로보틱을 두 개를 동시에 지어서 리버로 괴롭히는 전략. 아무튼 이게 빠른 드랍십
만 아니면 돼요. 멀티는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빠른 드랍십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만 아니면 되거든요. 그것만 그것만 아니면 또 된다고 하는데 또 그거겠지? 이 탱크 나오기 전까지는 좀 이득을 볼게요. 옛날의 방도 조금은 안전하게 하려고 먼저 올라온 역언덕이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아요. 테란이 멀티를 먹는 게. 그래서 빨리 올라와서 이렇게 벙커를 짓고 멀티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 너의 탱크는 강하구나. 단단하구나. 리버로 보여주겠습니다. 배트맨님 안녕하시고요. 심착한. 가장 중요한 건 이거. 리버를 조금 더 많이 뽑아서 많이 공격하는 작전. 그리고 멀티는 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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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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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상대방을 조금은 다양한 방법으로 괴롭히는 작전으로다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리버는 투 리버가 동시에 나오는 전략이고요. 이 투 리버가 동시에 나오기 때문에 생각하기 되게 어려워지죠. 어? 투 리버? 벌써 투 리버? 어떻게 하지? 하면 스피드업 돼있고 그죠? 하면 또 리버가 더 나와있고 이런거죠. 리버로 킬수당 200원입니다 리플레이까지 동원을 해서 세보도록 하죠. 그만큼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나 도착 짜짜루아. 이쪽으로 들어가서 벽을 타고 벽타기를 통해서 상대방을 압박한다. 좋은 작전이지. 그러면 스피드업이 딱 되면서 강하게 압박 넣을 수 있고요. 골리앗을 뽑는 경우도 상당히 많지만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리버의 킬수를 올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갑니다! 아 뭐야 킬 왜 이래? 아니야 더 잡아 더 잡아주세요. 아 뭐야 왜 이렇게 못 잡았어? 야 이 뭐야 이 중국산 야! 아 뭐야! 아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뭔 일이야? 아 오빠 이게 무슨 일이야? 세상에. 센스 보셨어요? 후후! 뽕 뽑자 뽕 뽑자 뽕을 뽑자 뽕을 뽑아 찍찍찍. 로보틱스 더 늘려. 4로보 작전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전략은 말이죠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우리가 하는 게 전략이고 우리가 하는 게 길이죠. 그래서 스타크래프트가 재밌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늘 정해진 형식 프로게이머처럼 아니죠. 그러면 캐노잼 이렇게 해야 꿀잼이죠. 후루루
뭐하냐? 뭐야? 스킬업이 없나 보네. 갑시다. 자 이제 시작이야. 내 꿈은 내 꿈을 위한 리버 피카츄. 앞마당 가자. 근데 돈이 좀 많이 들어요. 리버가 쓸 때마다 잘 써야 돼요. 많이 빡세서. 깊숙이 탱크가 있는지 없는지 보고 없다면 그냥 내려가서 안쪽에 있는 탱크 요리 위로 떨어뜨리겠습니다. 아니 없네요. 야 살려줘. 와 좋아 멀티 좋아. 아 자 제제. 데미지 업그레이드 돼 있습니다. 리버를 통해서 승리를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리플레이 통해서 몇 개를 잡았는지 한번 세보도록 하죠. 몇 킬인지. 자 빠르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킬당 200원 다세자. 잘하면 만원 나오겠는데. 진짜로 진짜 잘하면 만원 나오겠는데. 상대방 리버로 개뚝가 맞았어. 눈물 나겠다 진짜. 처음 투리버 나왔던 게 견제 성공하면 되는 전략인데 그게 성공해버려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수비적으로 하는 분들한테는 되게 효과적인 빌드거든요. 그리고 이런 또 로드킬 같은 경우에는 안마당마이티 저렇게 먹으려고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타이밍 조절이 되게 느려져요. 그래서 뭐 수비하는 것도 되게 안일해져가지고 피해를 받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천천히 견제 들어가죠. 리버 들어왔고. 오 스케럽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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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킬 오 15킬. 잠깐만. 몇 킬인지 몰라. 몰라, 진짜 몇 킬인지. 저 건물도 킬이잖아. 건물에 킹스스톤 유저님 안녕하세요. 자, 여기서 내릴 거야. 이거 천천히 보자. 천천히 0킬 17킬 16킬 그러면은 계산을 하면은 23킬이었죠. 총 23킬이었고 사람의 인구수 막혀서 미네를 남는거죠. 두개 잡았고 세개 잡았고 26킬 27킬 28킬 28킬 어우 씨발 답답해. 28킬 아 28킬 좋아요. 28킬에 아 5천원 벌겠다. 5천원 그지? 내리려고 하다가 안 될 것 같네 라는 판단으로다가 돌아갔는데
앞에 터렛을 이걸 때려가지고 리버 내리고. 오 잠깐 몇 킬이야? 한 10킬로 퉁치죠. 너무 세기 어려우니까 이건 인정하시죠. 너무 어려운데? 한 10킬로 하죠 이거. 10킬 한 15킬? 좀 많이 잡았네? 많이 잡았는데? 한 15킬 정도로 하면 되겠네. 그러면은 아까 몇 킬이었죠? 28킬이었나? 아 통계 들어가면은 요원 제이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킬수가 나오는데 거기 1을 빼라고요. 통계 처치에서 이, 아 이렇게 계산하면 돼? 어 아, 고맙습니다. 아이고 요원님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41킬이네 그러면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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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근데 깡현님 이미 팬이신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배틀크루저 가동 완료. 느긋하게 갑시다.